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. 우리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. 우리 인생, 우리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, 그 파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.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파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을 좋아하고 욕망을 가지고 죄인 줄 알면서 그 죄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.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그 올무에서, 그 영역에서, 그 파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. 진정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자유를 얻은 새처럼 우리들도 그 죄의 사슬, 멍에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로운,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의,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날마다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. 이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. 그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곳.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죄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그 축복된 상태. 오늘 마음껏 그 의를 누리고 의를 행함으로 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